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 바쁜 행보가 계속해서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백악관 방문했군요. 네. 네, 이 부회장이 지난 14일에 이제 출국을 했고 바로 미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 캐나다를 거쳐서 이제 그렇죠. 미국으로 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19일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에 찾아서 조 바이든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과 면담을 이제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회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과 만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백악관 고위 관계자로 현재까지는 알려졌습니다. 이번 면담에서 이 부회장은 미국 측에 이제 삼성의 신규 반도체 공장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고 또 인센티브 지원 등도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또 최근 이슈로 떠오른 반도체 공급망 문제부터 미국 정부 차원의 반도체 기업 인센티브 법안 뭐 이런 것에 대해 두루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이 부회장과 또 백악관 인사들은 5G 네트워크 그리고 바이오와 같은 미래 성장 사업과 관련해서도 한미 협력에 대한 얘기까지도 나눴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부회장이 이번 출장을 떠날 때뭐 현지 기업인도 만날 것이다, 또 정부 인사도 만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백악관에 직접 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그만큼 좀 이례적으로 보이고요. 실제 재계에서도 백악관이 외국 기업 대표를 개별로 직접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서 면담을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가에서조차 좀이 부회장과 삼성의 글로벌 위상이 이끌어내는 회동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백악관 방문에서 또 삼성에 미국에다가 이제 새로운 공장을 짓는 그 투자 계획,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건 아무래도 투자가 좀 임박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좀 체크해 주시죠. 네, 말씀해주신 투자가 역대급 투자로 불리는 투자잖아요. 네. 네, 미국의 파운드리 신공장 건설을 삼성이 지금 추진 중인 상황이고요. 투자 금액만 약 20조 원에 달합니다. 삼성의 해외 단일 투자로는 뭐 최대 규모인데요. 현재 최종 투자 결정만을 좀 남겨두고 있습니다. 공장이 들어설 곳으로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가 가장 유력한데요. 그동안은 이제 좀 최종 의사결정이 지연되던 상황에서 이제 이 부회장이 직접 미국으로 갔고요. 거기서 이제 투자 상황을 좀 직접 점검하고 또 투자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 부회장이 이날 백악관에 방문해서도 미국의 이번 투자 내용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때문에 업계에서는 삼성이 반도체 공장 부지 결정을 이미 마쳤고 이르면 이번 주에 공식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이번 일정을 거의 끝마치면서 미국 실리콘밸리를 거쳐서 23일이나 24일 이때 들어올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때를 전후로 뭐 최종 발표를 삼성이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은 파운드리 시장에서 지금 현재 1위인 대만 TSMC를 따라잡기 위해 이번 투자를 결정을 했고요. 또 신공장 건설을 추진 중인 건데요. 해당 공장이 설립되면 미국 현지 업체들의 굉장한 대규모 물량을 수주할 수 있고 또뭐 다양한 경쟁력을 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점유율 측면, 그러니까 TSMC를 좀 따라가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뉴스 관련해서 많이 나왔는데, 그 사진 또 눈에 띄더라고요. MS 그 사장과 함께 같이 사진 찍은 사진이 보였는데, 다양한 기업인들 지금 만나고 있는 것도 화제인데, 어떤 인물들 또 있었습니까? 네, 이 부회장이 사실 이번 출장 가면서 뭐 오랜만에 해외 출장이어서 사실 그렇게 많은 일정을 소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었는데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일정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주말에도 네. 계속 자료를 받으면서 그렇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부회장이 이번 동선만 좀 살펴보더라도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면서 많은 인물들을 만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6일 코로나 백신 제조사죠. 모더나 본사를 방문해서 누바아페안 공동 설립자 겸 이사회 의장을 만났고요. 17일에는 미국 최대 통신 업체인 버라이즌 본사에서 한스 베스트베리 CEO를 만나서 또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18일과 19일에는 워싱턴 DC로 이동을 해서 연방의회와 백악관을 찾았고요. 20일에는 앞서서 지금 화면으로 보셨지만 동부 일정을 마치고 이제 서부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넘어와서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CEO와 미팅을 가졌습니다. 또뭐 MS뿐만 아니라 아마존에도 방문을 해서 앤디 제시 CEO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부회장은 실리콘밸리를 거쳐서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회장은 반도체, AI, 백신, 모바일 뭐 이런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가상현실이나 메타버스
뭐 이런 차세대 기술과 관련한 기업까지 두루 또 직접 찾아가면서 뭐 협력 관계를 다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간 뭐 재판도 있었고요. 수감도 됐었기 때문에 글로벌 경영에 굉장히 차질을 빚었었는데 네. 이것에 다시 재가동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재계에서는 이번 출장을 계기로 이 부회장이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경영 활동을 다시 재개할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또 본인이 구상했던 뉴 삼성을 향한 발걸음이 한층 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그래도 오늘 뭐 좀 뭐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지만 사실 그동안은 좀 지지부진했어요. 오른다 해도 조금 뭐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한 답보 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 동학개미, 우리 국민주를 사랑했던 분들 또한 아 이제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실 정도로 많이 지쳤죠. 네. 네, 맞습니다. 뭐 최근 굉장히 답답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도대체 개미들이 언제 지치나 했는데 결국은 지치셨더라고요. 네. 뭐 워낙 최근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는 꾸준히 국민주라니까 이제 믿고 가던 분들조차 이제 조금 지친 기색을 보이고 네,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개미들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면 사실은 뭐 슬퍼하기보다는 박앤 세일이다 하면서 네, 오히려 물타기를 해왔거든요. 추가 저가 매수로 평균 매입 단가를 좀 낮췄던 건데요. 그런데 주가 자체가 최근에 6만 전자, 7만 전자 왔다 갔다 하고 또 오를 기미도 없다 보니까 이달 들어서는 말씀드렸지만 소위 뭐 물타기가 아니라 손절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한국거래소 자료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개인이 삼성전자 주식 4,20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는데요.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1월 전체 기준으로도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에 개인의 월간 순매도 전환이 유력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올해 초만 해도 뭐 장중 최고 뭐 96,800원까지 오르면서 10만 전자도 충분하다, 눈앞이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왔었는데요. 최근에는 10만 전자가 아니라 뭐 7만 전자, 6만 전자까지 고꾸러지다 보니까 반등을 기대하던 개미들이 주식을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연초 이후 현재까지 추산한 개인의 삼성전자 평균 매수 단가는 이게 얼마나 되나 봤더니 한 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8만 403원인데요. 그러니까 올해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 지금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주식을 내다 팔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하락폭이 워낙 컸고요.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먹구름이 굉장히 낀 그런 전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자자들이 손실을 감수하고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오늘 이후로 얼마나 달라질지가 왜냐하면 오늘 주가가 조금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게 꽤 많은 지금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수급마저도 뭐 큰 손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전망, 투자 전략을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오늘 정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이걸 웃으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파셨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주가 흐름을 보시고서는 뭐 일부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후회하시는 그러니까요. 그런 장이 되고 네.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과 같은 반도체주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가가 나란히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업황을 두고 그동안 뭐 슈퍼사이클이 끝났다, 뭐 본격적인 메모리 가격 하락이 시작된다, 뭐 이런 전망들이 꾸준히 나오면서 주가가 내려갔던 건데 이번에는 뭐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 전망이 다시 한번 흘러나오면서 반도체주의 반등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현재 뭐 전 거래일 대비 5%가량 오른 74,8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업황 기대뿐만 아니라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반도체 신공장 뭐 투자 발표 기대감 그리고 제닛 옐런 미국 국무장관의 관세 인하 발언도 있었고요. 워낙 강세 전환 기대도 있고요. 또 여기에 미중 뭐 첫 번째 정상회담 개최 이런 다양한 호재가 좀 맞물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그간 좀 반도체를 바라봤던 우리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다소 과도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또 내년까지 이어질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이미 주가에 좀 선반영이 돼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KB증권의 김동원 연구원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에 반도체 가격 하락과 공급 과잉, 뭐 이런 투자자들 우려가 너무 많이 선반영이 돼 있다면서 4분기는 반도체 업종의
비중 확대 적기로 판단한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더 심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면서 지난 10개월 동안 이제 충분한 주가 조정을 거친 만큼 향후 반등에 좀 초점을 갖고 바라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를 두고 뭐 투자 의견 매수 또 목표 주가를 10만 원을 유지를 했거든요. 때문에 뭐 이런 다양한 시각들을 살펴보셔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아직은 좀 더 봐야겠어요. 10만 전자 우리는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자, 오늘 뉴스 이슈는 김종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